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링입니다. 오늘은 아퓨처 MC 트래블 킷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컬러 라이팅이 가능한 보조 라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오랜 고민 끝에 구입한 제품이 이 아퓨처 MC 트래블 킷입니다. 아퓨처 MC 트래블 킷은 이렇게 4개의 아퓨처 MC 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아퓨처 MC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퓨처 MC 라이트는 대부분의 컬러가 표현 가능한 컬러 라이트이기도 하지만 3200K에서 6500K까지 표현 가능한 바이컬러 라이트이기도 합니다. 카드 사이즈 크기의 이 라이트는 매우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측면의 휠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퓨처 MC는 총 4가지의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CCT 모드는 바이컬러 모드로 3200K에서 6500K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컨트롤 휠을 클릭하면 원하는 켈빈 값을 지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누르면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SI 모드인데 HSI는 Hue, Saturation, Intensity의 약자로 색상과 채도, 강도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스펙상으로는 BT2020의 95%의 색상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FX 모드인데 FX 모드는 특수효과 모드로 파이어웍스 같은 9가지 모드를 내장하고 있어서 촬영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셋으로 지정된 9가지 기능들 이외에도 커스텀 FX 모드가 있어서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더스 링크에서 만든 이펙트들을 다양하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T, 즉 블루투스 모드인데 이 모드로 아퓨처 MC는 정말 특별해집니다. 사실 이 기능 때문에 아퓨처 MC 라이트를 구입했는데요. 사이더스 링크를 통해서 동시에 100대까지 아퓨처 MC 라이트를 컨트롤 가능하고 라이트를 단순히 끄고 켜는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펙트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퓨처 MC는 미국에서는 $99 정도, 한국에서는 136,000원 정도를 하는데 비슷한 제품으로는 난나이트의 파보티브나 에스트라의 타이탄 등도 있지만 그 제품들 말고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별도의 송수신 장치 없이 아퓨처 MC는 핸드폰에 앱을 까는 것 하나만으로 바로 와이어리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더스 링크는 기본적으로 밝기, 색상, 이펙트 등 아퓨처 MC에서 조정 가능한 모든 기능들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컬러 피커라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색상을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퓨처 MC는 매우 일관된 색상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조명들끼리도 정확한 색상을 표현해줘 여러 대의 조명을 사용할 때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 이외에도 아퓨처 MC는 뒷부분에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있어서 촬영 현장에서 설치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4분의 1 스크류 드라이브 마운트를 가지고 있고 USB-C 충전 당좌를 가지고 있으며 와이어리스 충전이 가능해 최대 파워에서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트래블 킷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네요. 트래블 킷은 단순한 하드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와이어리스 충전기를 내장하고 있어서 총 4대의 아퓨처 MC가 동시 충전 가능하며 2개의 USB 단자도 가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다양한 장비들을 충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징 스테이션 역할을 합니다. 제가 트래블 킷을 구입한 이유는 하나의 아퓨처 MC를 사용하는 것보다 동시에 여러 대의 컬러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 아퓨처 MC와 트래블 킷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젠 냉정해질 시간입니다. 이 트래블 킷을 처음 받아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렇게 별도의 액세서리 가방을 따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넣어주면 안 되나요? 액세서리 가방 안에는 두 개의 실리콘 디퓨저와 두 개의 볼 마운트, 네 쌍의 벨크로 테이프, 그리고 USB-C 케이블, 한 개의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래블 킷을 샀을 때 정말 기대했던 점은 D탭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 도무지 이 D탭을 찾을 길이 없어요. What the fuck? 스펙상으로는 분명히 D탭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필드에서 따로 전원을 찾을 수 없을 때 아퓨처 MC 라이트를 충전하기 위해서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을 상상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퓨처만의 스페셜 딥텍 케이블을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You gotta be kidding me.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발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퓨처 MC는 그렇게 밝은 조명이 아닙니다. 키라이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보조 조명이나 RGB 컬러를 이용한 특수 효과에 적당한 조명입니다. 하지만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촬영하기에는 충분하고
특히 사이더스 링크를 통한 컨트롤은 정말 유용한 목적성이 분명한 조명입니다. 아, 만약에 광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오늘은 아퓨처 MC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